아빠 코딱지. 네. 나는 우리 아빠 코딱지래요. 코딱지처럼 조그만 게 아빠한테 딱 져서 달랑달랑. 나는 우리 아빠 코딱지래요. 코딱지처럼 조그만 게 아빠한테 딱 져서 돌렁돌렁. 첫째 코딱지. 막내 코딱지. 아빠가 부르면 뚜루루 내가 뛰날러가지고. 네. 아빠 나왔다, 오바! 와! 아빠는 멋쟁이 놀이대장. 아빠랑 놀고 싶은 이 세상 친구들 모두 나와라! 오늘은 피곤해요. 딱 5분만. 오늘은 피곤해요. 딱 5분만. 동물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유아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헤이요! 우리 집 큰 코딱지. 헤이요! 우리 집 작은 코딱지. 헤이요! 누구지?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빠, 아빠. 호랑이가 우리 아빠 보고 아빠래. 야! 저기 호랑이 한 마리
올라올라 아, 정신없어. 동물들이 더 신나네. 그치. 아빠가 너무 재밌게 놀아줬나? 아빠 쉴 버튼. 으쌰, 으쌰. 나는야, 미미 아빠. 나도 노래대장이라고 그렇지, 얘들아. 아빠! 라면 박스, 이불, 숟가락 등은 유아에게는 멋진 놀이기구랍니다. 대야는 요술쟁이, 우산도 되고 밥도 되고. 그래, 그럼 아빠 대야는 기차가 돼야지. 뽀뽀! 승객 여러분은 이불 열차로 갈아타주세요. 기차 길옆 오막사이 아주 아주 잘 도산다.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주 아주 잘 도산다.
대굴대굴 다람쥐 놀이. 은숙가 꿈. 자,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방 기구가 놀이 기구로 변신, 변신, 변신. 숟가락, 숟가락질. 유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함께 책놀이를 해보세요. 아빠, 책 읽어주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어? 일어나봐. 밖에 비가 와. 나는 동생을 깨워 밖으로 나갔어요. 비 오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은 뭔가 아주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오, 이게 뭐지? 작은 구름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어요. 우리는 구름을 조심조심 안고서
엄마한테 갖다 주었어요. 호호호호. 큰 그릇에 구름을 담아 따뜻한 우유와 물을 붓고 이스트와 소금, 설탕을 넣어 반죽을 하고 동그랗게 동그랗게 빚은 다음 오븐에 넣자꾸나. 아주 맛있는 아침이 되겠네. 그때였어요. 이런, 늦었군 늦었어. 비 오는 날은 길이 더 막히는데. 아빠는 빵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저런, 아침을 안 먹으면 배고플 텐데. 부엌 가득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우와, 맛있게 잘 익은 구름빵들이 둥실, 두둥실, 둥실, 둥실, 두둥실 떠올랐어요. 우와, 구름빵이 두둥실, 두둥실 날아간대. 얘들아, 믿을 수 있겠니? 저기 아빠야! 아빠는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아빠! 아빠! 미야옹, 미야옹. 구름빵을 먹은 아빠도 둥실둥실 떠올라 훨훨 날아서 금세 회사에 다다랐어요. 비가 그치자 흰 구름이 하나 둘 떠올랐어요. 우리 구름빵 하나씩 더 먹을까? 어, 형. 야옹이 아빠와 함께 만드는 두둥실 구름빵. 우와. 아. 어, 구름이 우리 집에 눌러왔네. 아빠가 부탁했지. 아빠가 힘이 세잖아. 자, 그럼 우리도 다 같이 만들어 볼까? 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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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빵.
구름빵 완성! 구름 아저씨, 날아라 슝슝 파워를 내려주세요. 눈부셔. 아빠, 구름빵이 막 터지려고 그래요. 날아라 슝슝 파워가 너무 센나? 좋아, 그럼 구름빵 로켓 타고 달나라까지 슝슝슝. 아싸! 때지. 우와, 나랑 꼭 닮았네. 아빠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어요? 아빠 어렸을 때? 우리 아빠 어렸을 적에 아빠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옛날 전래놀이를 함께 해보세요. 아빠 고마워요. 오, 두꺼비 안녕. 안녕. 그럼 우리 두꺼비한테 생일 케이크 만들어줄까? 생일 케이크? 나 케이크 케이크야? 응. 헤이 요 생일 축하해. 은수야, 원숭이 오줌 누는 소리는 뭘까? 처음 들어요. 영희야, 코끼리 오줌 누는 소리는? 콸콸콸콸. 은수야, 개미 오줌 누는 소리는? 그렇구나. 그럼 우리 아빠 오줌 누는 소리는? 응? 네. 비밀이야, 나중에 말하면 안 돼. 시집가.
엄마, 아빠, 나, 동생. 어? 쭈꾸미 엄마? 엄마가 화낼 텐데. 엄마 앞에서는 이유리라고 해놓고. 어?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꼼짝도 못한대요. 아빠랑 찜질방 나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나들이는 유아의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진짜 소나 도망가자. 앞 손으로 콕콕콕 어느 손가락일까요? 엄지일까 검지일까 새끼 손가락일까? 엄지. 맞았다. 아기 손으로 콕콕콕 어느 손가락일까요? 엄지일까 검지일까 새끼 손가락일까? 새끼 손가락! 아닌데? 엄지 손가락이에요. 이불에 사는 놀이는 유아들이 특히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다양한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하여 신나게 뛰어보세요. 흔들흔들 이불에서 신체 놀이 슈퍼맨 우후. 캥거루 멍멍멍 아기 강아지가 멍멍멍
아기 펭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기 펭귄 하나 둘 하나 둘 셋 엄마 펭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엄마 펭귄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빠 펭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빠 펭귄 하나 둘 하나 둘 셋 펭귄 하나 둘 하나 둘 셋 엄마 펭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엄마 펭귄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빠 펭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빠 펭귄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빠 펭귄이 뒤뚱뒤뚱 아기 펭귄이 뒤뚱뒤뚱 아빠랑 신나게 놀았나요? 아빠 생활송 편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안녕 헤이요 오늘은 피곤해요. 딱 5분만. 아빠 코딱지 네. 나는 우리 아빠 코딱지래요. 코딱지처럼 조그만 게 아빠한테 딱 붙어서 달랑달랑 달랑달랑. 나는 우리 아빠 코딱지래요. 코딱지처럼 조그만 게 아빠한테 딱 붙어서 돌렁돌렁. 첫째 코딱지 막내 코딱지 아빠가 부르면 뚜루룩 내가 생달러 가둘게 아빠 나한테 코딱지라고 하지 마 그리고 답장해줘 어휴, 그래. 똥강아지. 뭐? 똥강아지? 아휴, 우리 아빠 못 말려. 우와! 7시 30분이다! 아빠랑 벌떡 일어나기. 아빠랑 일찍 일어나요. 상쾌한 아침 아빠랑 1분 댄스 타임
코딱지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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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 일어나 자 우리 영규도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자 으쌰 와 신세대 아빠들은 핸드폰으로 음악을 준비해 주세요. 옆집 옆집 옆집에 꿀돼지도 응가해
옆집 옆집 뒷집에 코끼리도 응가를 한대요. 응가를 한대. 동물들 응가를 모두 모았더니 응가성이 됐대.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응가가 왕관이 된 거야. 그 왕관은 바로 우리 은수 응가. 아빠 잘했어요. 정말 어디 우와 은수 응가 만세. 너도 은수만 할 때 아빠 회사 따라간다고 이렇게 울었는 걸. 아휴, 아빠는 내가 언제? 유치원에 가요. 영유는 예쁘게 영유 유치원 가고 미안. 그리고 우리 은수는 아빠 유치원 가자.
아빠 유치원 만세! 됐다! 내 동생은 흉내쟁이. 아휴, 애교쟁이. 이따가서 귀여워. 마무리. 흔들흔들 흔들흔들 호이 호이 호이. 흔들흔들 흔들흔들 들어가 볼까요? 오른팔을 흔들흔들 왼팔을 흔들흔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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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어깨를 삐죽삐죽 어깨를 삐죽삐죽 마무리. 흔들흔들 흔들흔들 호이 호이 호이. 12시예요. 우리 손엔 병균들이 아주 많대요. 더러운 병균들 물리치려면 얍! 얍! 꼭꼭 숨 쉬고 얌얌 밥 먹기. 여우가 자꾸 편식하면 아빠도 왕 담배쟁이 될 거야. 아휴,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럼 아빠는 담배를 끊고 우리 영유는 편식하지 않기. 어때? 좋아?
만났어요. 아이 무서워.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영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빠한테 혼내달라고. 그래. 아, 그럼 문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봐줄 거야. 강아지한테 밥을 준다고? 아, 좋아. 그럼 아빠는 하고 호랑이인 척 해야지. 내일부터 늘 찍은다고 나랑 꼭꼭 약속하셨
물 목욕하기. 와, 아빠! 유탄이 날아가요!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내 방울, 내 방울, 내 방울.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무지개. 와! 아빠! 유탄이 날아가요!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내 방울, 내 방울, 내 방울.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무지개. 와, 일요일이다. 우리 아빠 뭘 하시지? 아빠랑 신나는 일요일. 일요일엔 아빠랑 키 크기 체조를 해봐요. 아빠처럼 쑥쑥 클 때까지 쑥쑥 체조 시작! 아빠가 엄마랑 싸웠대요. 내가 싸웠을 때 아빠가 별창고 붙여주셨죠? 이번엔 내가 별창고 붙여드릴게요. 사랑의 별창고! 우와, 우리 딸 반창고 덕분에 엄마랑 화해했지. 멋진 우리 딸, 정말 고마워. 자, 그럼 우리 아빠랑 마트 갈까? 오, 예! 예!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답니다. 제목은 손가락 아저씨. 손가락 아저씨가 길로 길로 가다가 호박떡을 보았네. 호박떡을 보았네.
맛있겠다. 말랑달콤 호박떡. 손가락 아저씨가 어디 가서 먹을까. 요리조리 생각하다가 시냇가로 갔더니 붕어가 냠냠냠 외양간에 갔더니 송아지가 냠냠냠 같이 먹자 냠냠냠 음메 냠냠 음메 냠냠냠 마루 밑에 갔더니 고양이가 냠냠냠 같이 먹자 냠냠냠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까치가 냠냠냠 같이 먹자 냠냠냠 까옥까옥 냠냠 까옥까옥 냠냠냠 구름 위로 올라갔더니 빗방울이 냠냠냠 같이 먹자 냠냠냠 후두둑 냠냠냠 후두둑 후두둑 냠냠냠 달님한테 갔더니 강아지 떤 토끼가 불그라 부르라 고이한 내 놈이 우리 떡을 훔쳐갔구나 손가락 아저씨 화들짝 놀라 구름 위로 퐁당 뛰어내렸더니 혼자 먹고 욕심쟁이 빗방울이 후두둑 나무 위로 폴짝 뛰어내렸더니 혼자 먹고 욕심쟁이 가치가 컥컥컥 떼구르르 마루 밑으로 갔더니 혼자 먹고 욕심쟁이 고양이가 미야옹 외양간에 몰래 숨었더니 이씨 혼자 먹고 욕심쟁이 송아지가 매 시냇물에 퐁당 혼자 먹고 욕심쟁이 붕어가 빠끔빠끔빠끔 고놈 참 맛있게 생겼다 한 입에 덥석 잠든 줄 알았죠. 정말? 네! 아빠 코딱지. 네. 달랑달랑
첫째 코딱지. 아빠가 부르면 뚜루루루 영화가 달려가고요. 막내 코딱지.